손짓 하나로 대한민국을 접수하신 분. 첫째 따님이 작년 골든디스크에서 2관왕, 둘째 따님이 무려 대학교를 다섯 군데나 합격. 대박났죠. 너무 꽂혀가지고 공부에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. 본인을 극으로 몰아넣다 보니까 너무 잠을 안 자고 막 쉬우가 할 수 있는 한 수면욕과 식욕을 다 배제한 것 같습니다. 1등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욕심이 계속 커져서. 유능하게 잘 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좀 무시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나는 항상 잘해야 되고 우리 가족 망신을 주면 안 되니까 채찍질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나의 유능함이 과연 증명이 될 수 있을까? 이러면서 이제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명확한 나의 딱 세우고 가야죠.